칼을 제대로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칼을 갈기 전에는 숯불을 이렇게 물을 담궈줘야 되는데, 담궈주면 아시다시피 이 숯불에 이렇게 물이 들어갑니다. 그럼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,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숯불이 부드럽고 잘 갈려지죠. 지금 공기가 빠지면 물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. 그 다음에 숯불에는 약간 거친 숯불과 고운 숯불, 나아가서 아주 고운 숯불이 이렇게 있는데, 칼을 너무 안 들거나 바로 샀다면 이런 거친 숯불을 먼저 이용하는데, 주의해야 될 것은 거친 숯불에 칼을 많이 갈면 칼이 수명이 빨리 단축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칼을 처음에서 하면 이 끝머리가 삐죽한데 이렇게 좀 안 다치도록 해줘야 되고, 특히 칼 등도 바로 사온 건 얘기가 날카롭습니다. 그럴 때는 이렇게 먼저 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 칼을 갈 때, 예를 들어 이렇게 갈면 여기 안 다치면 자기 손이. 그 다음에 이제 숯불을 안정시켜야 되는데, 왜냐하면 숯불이 흔들리면 다치거든요. 숯불 받침대가 이렇게 시중에 많이 있어요. 그럼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해주셔야죠. 그러고 이제 숯불에 칼을 갈 때는 특히 초보자님께서는 목장갑을 하나 끼시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. 그리고 갈 때는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, 채소를 잘라야 되는 부분은 갑자기 반듯해야 돼요. 이쪽 부분 너무 반듯하면 채소가 따라 올라요. 그래서 약간 각지는 게 좋거든요. 이쪽을 많이 갈아주고 이쪽을 적게 갈아줘요. 6대 4 정도. 그래서 칼을 갈 때 이렇게 한 60도 정도나 70 정도로 이렇게 옆으로 해서 가는데, 그 이유는 이렇게 하면 단면이 너무 짧잖아요. 칼을 가는데 오래 걸리죠. 이렇게 하면 많은 부분을 다 빨리 갈리죠. 그리고 갈 때 6 정도, 올 때 4 정도로 심의 배분을 가볍게 주셔야 됩니다. 지금도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. 이거 잘못하면 다치는 거예요.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고운 숯불에 갈아주세요. 그리고 언제나 갈면서 물을 좀 넣어주시고, 이것이 이제 어느 분은 뭐 각도를 뭐 5도에라 10도에라 그게 아니고 칼마다 각도가 틀립니다. 이렇게 얇고 넓은 칼은 각도가 5도도 안 나와요. 중요한 건 칼날을 세워서 칼에 이렇게 갈면 절대 안 되죠. 칼날이 망가지고 칼이 버리겠죠. 수명도 짧아지고 칼이 안 들어요. 못 갈렸다고 그러죠. 예를 들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, 예를 들어 이쪽과 이렇게 되면 약간 또 이 각도가 더 높이 올라가겠죠. 그러니까 칼마다 다 틀리다. 그래서 그 특성을 알고 칼을 갈아야지, 무조건 유튜브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몇 도를 세워서 이렇게 간다, 그건 안 됩니다. 자, 이제 이게 고운 숯불이 있고, 이보다 더 고운 숯불이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이렇게 3,000방 또는 뭐 좋은 건 8,000방짜리까지 있는데, 이런 고운 숯불이 가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소개한 숯불은 우리가 흔히 쓰는 모든 숯불이고요. 원래 우리나라에는 자연석 숯불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건 요즘 구하기가 힘들고 보통 이렇게 사서 쓰는데, 숯불은 시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주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칼을 다 갈았으면, 칼을 닦을 때는 반드시 비눗물을 해서 칼 등에서 이렇게 닦아야 됩니다. 칼을 날을 이렇게 자르면 큰일 납니다.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하시오. 그렇게 해서 물에 닦아서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
칼을 관리해 녹슬지 않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상은 칼 가는 방법이었습니다. 그러면 칼이 잘된 칼날은 이렇게 칼이 끝과 끝이 만나는 반듯한 것이고, 잘못된 칼날은 이렇게 한쪽으로 굽어져 있죠. 칼날도 이렇게 굽어지고, 이런 건 잘못된 것이고, 이렇게 정확하게 내려온 것이 잘된 것입니다.